사고 났는데 오토바이에 딱 받쳤는데 벌떡 일어났어. 갔다? 근데 그 다음에 돌아가셨어. 그 병원 안 가가지고. 그 병원 가서 머리는 조금이라도 부딪히면 무조건 가서 건너가서. 본인 때문에 차량 막 차 적고 이러는 것 같으니까 계속 미안하단 말만 계속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본인이 괜찮다 괜찮다 해도 그걸 바라보내지. 그건 병원은 무조건 가야 돼. 머리 쪽은. 뭐 여기에 보니까 사냥할 둘러보니까요 사냥할 거리가 없는 것 같아요. 물고기도 없는 것 같고 그래서 1박 2일은 참을 수 있습니다. 가면 네. 조심히 걸으세요. 조심. 마지막까지 긴장을 늦출 수 없는 이곳. 이건 역시 모두가 감당해야 할 몫이겠죠. 그나저나 식량은 없고 이제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내일 또 엄청 힘든 산행을 남겨두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최소한의 영양은 제작진이 제공해드립니다. 우와, 근데 용이구나. 아, 진짜 라면 하나에 이렇게 감사할 수가 없습니다. 진심. 사실 진짜 굶을 나올 때도. 아, 진짜 내일이면 끝나니까. 진짜 마지막 날이 언제 오나 했는데. 그지. 금방 왔어 생각보다. 근데 하나하나 했던 일 생각해봐. 엄청 많아. 엄청 많아. 진짜. 기나긴 지난 여정을 추억하며 이곳도 기억에 남을 소박한 저녁 식사를 마친 병만족. 민혁이 괜찮아요? 아, 좀 진료. 다행히 병원으로 간 조명 감독 측에서 무사하다는 연락이 오고 병만족은 뉴질랜드에서의 마지막 비박 준비를 합니다. 돌날로. 아이고 이거. 이렇게 자고 있어요. 바닥.